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하자 아이의 부모가 행패를 부린 편의점주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강원도 한 편의점 점주라는 글쓴이는 가게 내부 CCTV 영상과 캡처본을 공개했는데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가게에 진열된 상품을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점주는 발로 차지 말라고 했더니 눈을 흰자가 보이게 위로 뜨면서 무시하길래 몇 번 되물었는데 물을 때마다 눈을 까디집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한 네 번 뒤집게 하니까 아이 엄마가 와서 애한테 그렇게 윽박지를 일이에요 라며 화내더니 뒤이어 아이 아빠가 커피와 얼음을 계산대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는 저는 그냥 계산하는 건데요 라고 대답했다는데요. 점주는 계산하고 나가더니 간판 사진을 찍고 갔다라며 인터넷에서만 보던 걸 직접 겪으니 황당하기만 하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글은 일파만파 퍼져 해당 부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언론에까지 보도됐는데요. 이후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점주가 해당 내용을 공개한 지 3시간 만에 영상 속 아이 아빠의 이름과 연락처, 아이 이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의 부모가 해당 편의점을 찾아 사과의 말을 전했다는데요. 점주는 서로 입장을 들어보니 서로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작게나마 선물 챙겨드리고 좋게 해결했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